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도 요한일서 4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기독교 신앙이 가르치는 사랑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7절과 19절을 읽어드립니다. 먼저 7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에 대해 큰 부담을 지니고 살아갑니다. 좀 더 사랑해야 하는데, 좀 더 많이 사랑을 베풀어야 했는데 라고 자책하면서 사랑을 충분하게 실천하지 못한 데 대한 부담을 가집니다. 마땅히 해야 할 숙제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갖는 그런 부담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사랑에 대해 정말 중요한 것 하나를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사랑은 원래 우리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 즉 하나님의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조금 늘려서 이해해 본다면 사랑은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심을 하고 이를 악물며 분발한다고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고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남다른 탁월한 성품을 지니고 있어서라거나 혹은 도덕적으로 남다른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게을러서도 아니고 최선을 다하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아직도 우리 안에 온전하게 내재화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삶 속에 충만하게 채우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혹은 우리의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라는 점을 오늘 본문은 아주 강하게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 큰 은총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생각하며 저의 작은 체험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몇 해 전에 유럽 지방 목회자들과 함께 처음으로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동경하다가 처음 갔기 때문에 단 발 디디는 곳곳이 의미 있었고 또 참 좋았습니다. 그렇게 성지 순례를 하며 가질 수 있었던 많은 체험들 중에 지금도 저에게 깊은 인상에 남는 곳은 쿰란 유적지가 있는 자리였습니다. 쿰란 박물관에서 나와서 사해 쪽을 바라보면 사해 그 뒤편으로 요르단 지역의 높은 산들이 병풍처럼 펼쳐져 있습니다. 그 산들 가운데 아주 흐릿하지만 뚜렷하게 높이 솟아있는 산봉우리 몇 개를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느보산입니다. 바로 모세가 그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임종을 맞았다고 하죠. 신명기에 따르면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을 떠돌다가 그 긴 유랑 생활을 마감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약속해 주신 그 가나안 땅에 진입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결집했던 곳이 모압 평원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모세는 자신에게 남아있는 모든 기력을 다 쏟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텐데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서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은총을 누리며 살 수 있는지를 아주 절절하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곧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터인데
모세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얼마나 사무치게 가나안 땅에 발을 디디고 싶어 했을까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가진 고생을 다 겪으며 수없이 많은 위기들 앞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헤쳐나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가나안 땅을 언제나 바라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40년 광야 유랑을 하는 동안 모세는 단 한순간도 약속의 땅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토록 그렸던 땅을 이제 바로 코앞에서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거기에 발 한번 디뎌보지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기가 막힐 일이죠. 모세가 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한 번만이라도 들어가 보게 해달라며 몸부림치며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의 그런 절규하는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평생 살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 한 발짝이라도 그 땅 한번 디뎌보게 해달라고 애원하였지만 하나님은 모세의 그 간곡한 소원을 아주 매몰차게 거절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기 생애의 마지막 날 모압 평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모든 기력을 쏟아내며 했던 그 긴 설교를 마치고 그 길로 바로 혼자서 느보산 정상에 올라갑니다. 그 봉우리에 올라앉아 사해를 넘어 가나안 땅이 광활하게 펼쳐지는 광경을 보았을 것입니다. 모세는 과연 그 땅을 어떤 심정으로 내려다보았을까요? 얼마나 절실하게, 얼마나 부러워하고 아쉬워하는 마음으로 그 땅을 내려다보아야 했을까요? 그런데 저는 지금 바로 그곳에 서 있습니다. 모세가 마지막 순간에 애절한 눈길로 바라만 보아야 했던 바로 그 땅에 서서 저는 느고산 쪽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정말 애절한 부러움으로 제가 있는 쪽을 건너다 보고 있는 모세의 눈길을 저는 가슴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능력의 사람, 하나님과 직접 소통했다고 하는 그 모세조차도 그렇게 애절하게 부러워해야 했던 바로 그 자리에 내가 지금 서 있다는 사실을 가슴속에 새기고 또 새겼습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모세조차도 그토록 간절하게 부러워했던 그런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놀라운 사랑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 삶의 토대이고 우리 믿음의 출발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우리 삶의 소중한 기반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 어떤 어려운 여건 속에서라도 이런 믿음으로 사랑이 충만한 정말 아름다운 삶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